F-21 전투기 신기술 확보 성공. 세계 3위 항공기술에 세계의 관심. 한국 무기의 주목. KF-21은 중국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 한국이 중국 일본 제치고 세계 3위 달성. KF-2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주관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2016년부터 공동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 7.7톤의 미사일 폭탄을 장착하게 된다. KF-21의 사업 비용은 총 18조 원 규모로서 당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도입 사업으로 불린다. 공군은 2026년 KF-21 체계개발 완료와 함께 양산에 들어가면 2032년까지 120여대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KF-21 CJ-1호기는 이달 17일엔 음속 마하 1 시속 약 1224km를 돌파하며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총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된다. 해군과 해병대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X 2023이 부산 덱스코에서 7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시회는 세계 해양무기 체계 기술과 대한민국의 해양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준비됐다. 12개국 140여 개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 시스템, 해양유 무인 복합 전투체계, 해양탐사선 및 특수선 장비, 해양구조 군함 장비 등이 전시됐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기존 3만 T급 경항모보다 덩치가 커진 4만 T급의 중형 항모 모형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상 항모는 크기에 따라 3만 T급 이하 경항모와 4만 물결표 7만 T급 중형 항모, 8만 물결표 10만 T급 대형 항모로 구분된다.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전시한 모형은 2년 전 MADX 때 선보인 스키점프대 방식을 적용한 경항모와 확연히 달랐다. 길이와 폭, 넓이 모두 눈에 띄게 확장됐으며 갑판에서 항제기를 밀어서 사출시키는 캐터펄트 방식과 항공기 착륙 시 강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 와이어 방식을 반영했다. 갑판 역시 최신 전자식 사출장치 EMALS 와 차세대 강제착함장치 AAG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지난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DX코리아 2022 등을 통해 공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항제기 버전으로 날개가 접히는 KF-21 AB, KF-1N 와 미국의 최신 조기경보기 E-2D 모형 등을 탑재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HD 현대중공업은 강제이착함 CATOBAR 운용에 최적화된 한국형 항모 플랫폼 재원을 제안하면서 기존 경항모의 주요 재원을 확장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또 건조비와 운영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4만 T급이 최적화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산 함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그에 따른 항모와 플랫폼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수직 이착륙기 탑재 항모를 전제했으나 이번에는 이착함 방식에서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 주관으로 수행한 함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검토 결과 일부 기술을 국외화 협력할 경우 국내 항제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경항모의 경우 사실상 미국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 밖에 대안이 없었지만 국산 항제기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내 항제기는 사실상 KAI의 KF-1N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 당국과 정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국내 개발 함재기 탑재에 따른 항모 설계 및 건조 영향성과 항모 개발 기간 비용 전력화 시기, 부족한 기술 확보 방안 등 기술적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지만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한 KF-1N 탑재를 위해서는 중형 항모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흐름에 맞춰 첨단 무인화 전력들이 대거 선보였다는 점도 이번 전시회의 특징이다. 먼저 하나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은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 모형을 들고 나왔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무인기를 탑재하고 다니면서 필요시 작전에 전개시킬 수 있는 지휘 통제함이라며 향후 병력 감소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한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LIG 넥스원은 무인 수상정 해검 실물을 전시했다.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2는 바다를 가르며 우리 해양을 수호하는 병기라는 의미를 담은 해검 시리즈의 하나로 수중 플랫폼 ROV 모듈을 항리에 탑재해 기뢰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수중 감시 정찰 능력을 갖췄다. 전시회를 계기로 다양한 심포지엄과 해양유 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8일 시그니 엘부산 호텔에서 열린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며 강한 해양력과 해양중심의 안보협력 활동은 이 전략의 중점 추진사항이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이 역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태지역 안정과 번영을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2. 중전투기 37대 대만 ADIZ 진입, 미 제대만 협회 회장 대만 방문 앞두고 반발. 중국 전투기 3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펼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5시부터 중국 공군 전투기 37대가 대만 ADIZ 남서쪽으로 진입했다면서 항공기 여러 대가 서태평양에서 장거리 공중정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만 측은 지휘 자동화 시스템 C4ISR을 가동시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적군 전투기를 저지하는 전투공중초계 캡을 급파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무력 시위는 사실상 주대만 미국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로라 로젠버거 미 제대만 협회 AIT 회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로젠버거는 이번 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는 방문을 앞두고 대만 언론과 실시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이달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까지. 대만과 미국이 밀착하는 데 반발한 중국은 대만 포위훈련과 실탄 사격 훈련 등 무력 시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3. 휴니드, 탈레스와 협력, 해상사업 확대. 방산항공 전문기업 휴니드 테크놀로지스는 해상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해외 방산기업인 탈레스와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MOU에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탈레스는 해군용 지휘통신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다국적 방위산업체로 휴니드는 탈레스와 협력해 함정용 피하식별장비 및 해군 지휘통신 분야 무기체계 획득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휴니드 관계자는 휴니드는 우리 해군 전력화 함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드 마이너스 사방식 피하식별장비를 비화, 통신기기의 전송신호 암호화 및 항재밍, 전파 방해 차단, 기능이 강화된 모드 마이너스 5 피하 식별 장비 교체 사업과 함께 신규 함정에 대한 모드 마이너스 5 피하 식별 장비 전력화 사업을 수행 중으로 해군 지휘통신 분야 기술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 선진 기술 도입으로 향후 국방력 향상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4.
몸집 키운 한국형 항공모함 화력경멸훈련 실시. 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방산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화력을 실시하며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에서 4만 톤급 이상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에 국산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4만 톤급으로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던 경항공모함과는 달리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이착륙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항재기 운용 대수에 따라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고 KF-21과 같은 국산 전투기도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합동 화력경멸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5. 주영산업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서 해군함정용 도료 알려 해양물질의 선체 부착 방지에 선체 보호. 주영산업은 6월 7일 수부터 9일 금까지 부산 백스코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X 2023에 참가했다. 주영산업 주식회사은 1999년 창업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미래지향적 설비 투자 및 안정화된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선박 중방식 도료, 친환경 도료, 공업 도료, 건축 도료, 일반, 특수기능성 도료 및 합성 수지 등의 상품화에 성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군 위장용 도료, 화학저항성 도료 및 해군 함정용 도료를 개발, 군에 납품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주영산업 호진페인트는 고객과 함께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종합도료 메이커를 꿈꾸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학작용제 저항성을 가진 특수기능성 위장용 도료 기술 및 해상선박용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선보였다. 특히 해군용 JINPRO SPCA-F 시리즈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에 일치하는 방호도료로 자기 마모성 및 평활성이 우수하다. 유기주석계 방호제를 함유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양물질의 선체 부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선체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